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초목다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자, 오늘은 우리가 네. Tuesday 일상 데이로 찾아보는 날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일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화요일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게 어디에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오면 다 화요일 날 넣으시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 좀 희경 씨, 오늘은 무슨 날이지? 오늘은 무슨 날이지? 스승의는 하늘 같아서. 무슨 날인가 봐요?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요? 모르셨어요? 즐거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할 준비하고 왔다고요. 아, 그래요? 자, 오늘은 스승의 날 기념으로 또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가 선생님한테 어떤 뭔가 선물을 주든 뭐든 간에 그런 내용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한번 확인해볼까요? Alright.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선생님을 위한 특별한 시가 있어요. 미션 2. 물론 제가 썼죠. 오늘 뭐 스승의 날답게 정말 선생님의 혹시 어떻게 아셨지? 뭘요? 제가 사실 오늘 그런 게 있어요. 선물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약간 오늘 거랑 지금 기대되네, 관련이 있거든요. 좀 이따 한번 기대해 봐도 돼요? 어떻게 아셨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한번 네. 영어로 누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대해도 좋아. 오케이, 왜요? 오케이. 왜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션 누려. 누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쁜 꽃과 함께 시를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글솜씨가 좀 있거든요. 차분히 자리에 앉아 시를 써 내려갔죠. 내가 썼지만 좋다 좋아. 선생님도 분명 이 시를 받으면 감동받으시겠지? 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어머. 티처! Hi, 이경. How you doing? 저기요. 이거 선생님을 위한 특별한 시가 있어요. Sugar? Would you like some sugar? 아, 맞다. 영어 선생님이지. 티처? Yes. This is she. This is your she. 시가 영어로 뭘까? She, he. Time. Time. 몇 시 몇 분 할 때. 아닌데. This is time. 아, 시가 뭐지? 아, she. Writing. Yep. Very, very short and short. 묘사, describe. Short describe. You. 아우, 시 영어로 뭐야? 아무튼. Special letter. Oh, special letter? Yeah. Who wrote this special letter? 이런 말 너무 부끄럽는데. 제가 문학소녀잖아요, 선생님. 제가 썼어요. 제가? Did 제가 write it? 제가, 제가라는 반 친구 같아. 제가. 있구나. 제가! 조용해! 너가 쓴 거 아니잖아. 제가. Okay. 제가. 그러니까, me. Only me write special letter. You wrote this special letter? Yes. Oh, what can I see? 나 어떡하지? 나 몰라! 아니, 네. 이런 아름다운 날, 지금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진짜로. 근데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여드렸어요? 영어는 우리 또, 마음에 있는 또, 거예요. 또. 희경 씨, 우리 여러분들 이걸 공식적으로 만들게요. 희경 씨의 영어는 항상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명상하듯이 있어요. 안 돼요.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은 이게 표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뿜어줘야 됩니다. 안 되겠네요. 뿜뿜 할까요? 뿜뿜 해야 됩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시고요. 우리 빈칸에 있는 부분을 잘 채워서 우리가 표현을 뿜뿜 할 수 있게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 have a special poem for you. Who wrote this poem? Of course, I did. Oh my, I'm so touched.